자, 파파티브 친구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하루 원포카, 예, 합니다. 예. 자, 오늘 카드는 요 카드예요. 요 카드고요. 그리고 카드들은 다 북미판입니다. 북미판. 북미판 카드가 다 같은 카드들이겠죠? 이렇게 다. 자, 이 카드 정체는 뭐냐면. 피카츄 제크로무, 피카츄 제크로무 울트라 레어 카드입니다. 피카츄 제크로무 태그팀, 피카츄 제크로무 태그팀 울트라 레어 카드. 이게 13장이고요. 네. 정품입니다, 정품. 네. 제가 한 장만 떼서 볼까요? 그러면. 북미판은 센터링이 좋은 게 많이는 안 나와요, 여러분들. 네. 북미판 오늘. 자, 보시면. 완전 정품이고요. 정품, 울트라래요. 자, GX 울트라래요. 역시나 센터링이 좀 안 좋죠? 그쵸? 여기가 한 3? 7대 3 이렇게 보이네요. 7대 3. 자, 이 카드는 지금 영문판인데 일본판 시세를 알려드릴게요. 일본판 요 피카츄 제크로무 태그팀 GX 울트라 레어 카드는 현재 시세가 일본판으로 3만엔입니다. 3만엔 30만원. 예, 3만엔 30만원짜리예요. 근데 중요한 사항이 뭐냐면 카드 가격이 이제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. 예, 제 생각에는 이게 오를 그 시기가 다 지났어요. 예, 지나서 요 카드가 30만엔 정도에서 멈출 것 같습니다. 제 생각에. 이게 지금 뭐 한 1-2년 동안에 오르는 그 시세 변동이 크지가 않아요. 요게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3만엔 내년에 뭐 내년에 좀 올라가지고 뭐 4만엔 정도까지 네, 오를 수도 있는데 사실 크게 오를 것 같지 않습니다. 요거는 이렇게. 뭐 저의 생각이고요. 예, 네, 저의 생각. 이거는 일본판이 아니고 영문판이니까 영문판은 가격이 현저하게 싸요. 현저하게. 여러분들 이거는 네, 한글판은 뭐 더 싸야죠. 더 싸겠죠. 예. 네. 제가 모으는 카드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안 모읍니다. 북미판에서는 이게 확정으로 나와요. 예. 북미판에서는 이게 확정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많이 갖고 들고 있는 겁니다. 예. 자, 그러면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.